619장 주를 앙모하는 자.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. 올라가 해 계속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. 전성훈을 향하면 면류관을 얻겠네. 달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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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치 않네.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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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롭지 않네.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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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롭지 않네. 올라가.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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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.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. 아, 지난번에 그 췌장암 걸린 그 집사님 한 주일 전에 이렇게 참미했대요. 근데 한 주일 후에 돌아가신 거지, 그죠? 아, 췌장암이 그러네요. 네, 그러니까 옆에서 부지런히 따라서 하십시오. 그 아들은 엄마 사랑해요 아마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. 엄마 그걸 후회한다고. 엄마가 옆에 항상 옆에 계실 줄 알았던 모양이죠. 오늘 아침에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싸우면서도 같이 가자고 그 집사님 아는 집사님 임무 장로님 사모님인데 네, 없으면 이한보 목사님도 너무 옆에 방에 그냥 말 없이 서로 이렇게 계셨다고 했는데 혼자인 것이 느껴지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아침에 그러면서 비록 힘들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같이 끝까지 가는 것이 참 마지막 인생 사는데 노인들의 어느 부부의 이야기처럼 저희도 아침에 해봤답니다. 이렇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면 옆에서 같이 올라가라는 말을 흥얼거려 줄 줄 알고 신나게 불렀습니다. 한번 마지막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러면은 옆에서 올라가 한번 해주세요. 그러면 힘이 납니다.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, 올라가.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, 올라가.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
하는 자 올라가 주 아 뭐 하는 자 올라가 독수 그들 강건하여라.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. May God bless all of you. 아멘. 네.